5월 27일 07시 37분입니다. 41일차고요. 아침을 먹고 오늘 예비일인데 한국에 보낼 이제 짐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예, 바로 앞에 있는 우체국에 들러서 한국에 보낼 짐들을 붙일 예정입니다. 800km 지점 하이커타운 쪽에서 새 신발을 받고 새 신발을 신고 계속 운행을 이어왔는데요. 그 전에 신었던 출발부터 신었던 800km 이상 신었던 신발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여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 신발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배낭 안에 계속 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보내서 뭔가 기념. 아무튼 여태까지 같이 걸은 신발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까 신었던 PCT를 걸으면서 신었던 신발들을 쭉 이어서 약간 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신은 신발은 웨이버 샌드 에잇인데요. 미즈노 거고요. 800km 신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닳지 않고 내구성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의 외상, 외피에 손상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뒤꿈치에 쿠션이 좀 많이 죽었다고 봐야 되나요? 뒤꿈치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신발입니다. 메쉬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고 사막 구간들이 많고 먼지, 모래 먼지 유입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항상 운행 끝나고 보면 양말이 엉망이었거든요. 이번 신발이 서커니 행사 때산 3만 원에 산 트레일 러닝 슈즈인데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워킹에는 그렇게 딱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뒤꿈치 쿠션이 좀 많이 약한 편이라 깔창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접지력은 괜찮은데 발을 약간 압박을 제 발을 조금 압박을 하는 편이라서 앞으로 조금 적응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낸 그 살로몬 스피드 크로스 3가 1800km 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800km 정도 하이시에라를 이제 이놈으로 걷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원래 기능에 약간 쿠션이 조금 약해서 그게 조금 약간은 불만인데 바람에 날려간 텐트도 한국으로 보내서 보관할 생각이고요. 왜 불필요한 것, 조금 무거운 것들 정리해서 점심시간쯤 해서 우체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기록을 좀 정리를 하고 인터넷이 되는 대로 사진도 백업하고 여러 가지 업로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쉬어야겠죠. 그래서 앞에 수영장에서도 좀쉴 거고요. 웬만하면 큰 에너지 소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놀이 할때 뵐게요.
27일 42일차 4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한국에 보낼 물품들 좀 보내놨고요. 별거 없죠? 아우 추워 씨.